오늘은 주름살과 피부 노화 예방 및 치료에 쓰이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의 노화 현상에는 다른 장기와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 어느 누구나 자연적으로 노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류에는 내인성 노화와 시간에 관계없이 노화하는 외인성 노화가 있습니다. 내인성 노화는 나이를 먹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노화로서 인체의 모든 장기가 겪는 노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인성 노화는 주로 햇빛이라는 외적 원인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인간이 20대의 젊음을 유지하지 못한 채 늙는 이유는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늙었는지 판단하는 피부 노화에는 외인성 노화가 내인성 노화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피부세포를 증식시키거나 피부를 구성하는 기질 물질을 증가시킴으로써 피부를 두껍게 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한 콜라겐을 분해하거나 멜라닌 생합성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이 주름과 탄력 상실, 피부 흑화 등의 피부의 결핍 대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약초를 통해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경향이 늘고 있는 중으로 이에 검증된 연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꽃은 불교에 관련이 많은 식물로 주로 연못에서 잘 자라고 논밭에서 재배하기도 합니다. 옛고서에 연꽃을 오랫동안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였습니다. 한방에서는 신체의학과 위장염, 당뇨병, 고혈압, 소화불량, 불면증, 피부노화, 산후출혈이 멈추지 않는 증세에 이용합니다. 이 중에서 잎과 꽃에는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매우 우수해 염증 반응에 대한 국소치료제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뿌리에는 레시틴과 아르기닌, 플라오보노이드 등의 함유량이 풍부해서 세포활성 및 멜라닌 생성에 대한 억제작용이 우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멜라닌 형성에 대한 미백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 여드름과 잡티, 주름살 및 노화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경희대학교 실험을 통한 피부의 주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진피에 존재하는 섬유 모세포를 대상으로 각각의 추출물을 비교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연잎 추출물 세포의 생존율에 대한 실험 결과 모든 추출물은 86% 이상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어 시료에 의한 세포 독성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연꽃 에탄올 추출물이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연잎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의 생존율을 유지하고 30ml의 농도에서 최대 129.70%의 생존율을 증가시켰습니다. 섬유화 세포에 대해서는 157.78%의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서 우수한 피부주름 및 깊은 주름 개선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종합할 때 연잎 에탄올 추출물은 세포 생존율과 항산화 효과 및 프로콜라겐의 생합성을 촉진작용해서 뛰어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연잎 추출물은 피부노화의 주 증상인 주름의 예방 및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며 피부노화를 억제하는 물질이라 사료되었습니다. 한약명은 연자육과 연실, 우실, 연자라고 하고 땅속의 줄기를 연근이라 합니다. 연꽃은 모든 부위를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하고 연잎은 가루내어 각종 반죽에 사용하거나 훈제나 생선구이 등의 잎을 따서 사용합니다. 연근뿌리는 여러가지 튀김과 반찬요리로 이용하시면 되고 약재는 1회 48g씩 200cc의 물로 달이거나 가루로 빻아서 먹습니다. 산재는 한 스푼씩 하루 3번 가루로 복용하시면 되고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은 10g 내외입니다. 씨앗은 물 2리터에 시발 정도를 넣고 30-40분 정도 끓여 복용하시면 되고 후라이팬에 튀겨 먹거나 반찬이나 밥을 찌울 때 넣어 쓰기도 합니다. 특별한 독성이 없어 큰 부작용은 없으나 간혹 체질에 따라서는 속이 메스꺼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비가 아주 심한 사람은 하루 용량을 잘 지켜서 주의해서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